두 분의 차 공식도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자,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,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. 두 근의 차이자는 짝수 공식, 홀수 공식 없어요.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. 두 번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가 되겠죠. 그러면 두 X의 값을 빼면 분모가 2A로 통분이 되고 B, B가 지워지겠죠. 그래서 2 루트 D가 되면서 약분돼서 A분의 루트 D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두 근의 차는 절대값이니까 A에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두 근의 차는 A분의 루트 D다.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. 네, 두 근의 차가 2라 그랬죠.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M이기 때문에 M분의 루트 D가 D는 2M-1의 제곱 마이너스 4 M-3 이렇게 나왔겠죠. 그래서 이것은 M분의 루트 여기는 전개를 하게 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제곱 플러스 12M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이거 지워지니까 여기는 1 플러스 8M 이렇게 나오겠어요. 이게 두 근의 차가 되는 거죠. 두 근의 차는 자 2라 그랬죠. 그럼 이게 2다 이거죠. 그리고 양변에 M을 곱하고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8M이 4M제곱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4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이제 이 M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A는 4고 B'은 마이너스 4라고 쓰시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M의 값은 4분의 이거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플러스 4가 되겠죠. 그래서 4분의 4 뿔마 루트 20 이렇게 나오겠죠. 근데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M이니까 여기는 플러스만 되겠죠. 플러스만. 그래서 여기는 2 루트 5가 되겠네요. 그래서 자 분모를 분모 문제 2로 나누면 2분의 2 플러스 루트 5가 M의 값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. 자 두 근의 차 공식 2분의 루트 D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.